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Looking for an apartment. 아파트먼트 구하기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아파트먼트 구하는 게두 개입니다. 하나는 집을 살려고 구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집을 이제 빌리려고.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게 있죠. 아파트를 빌리는 전세가 있는데, 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고, 전부 다 월세입니다. rent, monthly rent.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그런 아파트 또는 단기간, 일주간 예약할 수도 있고, 또는 며칠간 예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뭐 여행하는데, 아파트 하나를 갖다 전세 내가지고, 전세 내는 게 이제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한 달을 지낸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 빌리는 것은 요즘은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아파트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합니다. 사업이나 그런 개인적인 일을 좀 많이 하는데요. 홈스테이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파트를 빌려주는 걸 B&B라고 그러죠. Bed and Breakfast. 그러니까 B&B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와서 아파트 빌리자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좀 잠깐 살거나 하면은 물론 아파트를 빌려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뭐 아들이나 딸네 집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런 아파트를 빌리는 것과 관련이 된 그런 다이얼로그를 이번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더좀 꼼꼼히 보시고 필요 없는 분들은 아파트 빌릴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한번 영어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런 아파트를 임대할 때 임대한다고 그러죠. 빌린다고 그러죠. 빌릴 때 사용되는 그런 전형적인 전문 용어 단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열몇 가지가 나와 있죠. 자, 하나씩 보고, 이게 설명, 위에는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설명하는 것들이 각각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Appliance. 따라서 하십시오. Appliance. 어떤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단어고, 어떤 것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Appliance. Available. Available은 뭐 많이 사용하는 용이죠. 지금 이용이 가능한 available. Available다. 지금 room이 available하다는 것은 그 room을 지금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bachelor suite. Suite란 말은 들어보셨죠? 호텔의 suite room 그것은 아주 뭐 침실뿐만 아니라 거실이랄지 뭐 이런 휴게실이랄지 식당이랄지 뭐 이런 게다 붙어있는 아주 호화로운 그런 호텔의 그 방을 갖다 스위트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배칠러 스위트, 총각의 스위트라는 게뭘 의미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블라인드는 이제 저 맹인도 블라인드고 블라인스라는 게 이제 명사로 집에 블라인드 있죠? 햇빛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블라인드 설치하는 거 블라인드입니다. 카페팅도 카펫 아시죠? 카펫이 되어 있는가? 카펫. 왜냐면 아파트에 카펫이 되어 있는지, 카펫이 깔려 있다고 그러죠, 한국은? 카펫이 깔려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convenient. 이건 편리한, 사용이 쉬운, 사용하기나 하기가 쉬운 걸 갖다가 convenient 얘기하죠. damage deposit. damage는 뭐 파손이 되거나 한 것이죠.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한 것. deposit은 뭘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landlord. 별로 들어보시지 않은 단어죠. landlord. lease. lease는 집을 이렇게 세 놓는 걸 lease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세 놓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도 lease라고 합니다. nearby는 가까이 이거 말이죠. 가까이.
가까이 호텔 저 가까이 공원이 있습니다. There is a park nearby. There is a nearby park. Tenant. Tenant. Utilities. Utilities.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위에 설명해서 찾아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십시다. Heat, electricity and water. Heat는 이제 난방이죠. 난방, 열, electricity는 전기 또는 물.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집에 가면은 그런 수도랄지, 그다음에 전기랄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랄지 열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때는 뜨거운 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온수가 그다음에 워터 이런 것을 갖다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생활 뭐 이런 편의 일종의 생활 편의 시설이죠. 생활 편의.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별련 것들. Utility. A soft floor covering. A soft floor. Floor. 마룻바닥을 까는 부드러운 그 덮개. 부드러운 걸로 깔린 거. 그때 깔릴 때 쓰는 게 뭡니까? 카펫을 쓰죠. 카페팅. 카펫. 카펫. 카페팅. 그다음에 ready to use. ready to use는 이제 집을 빌려야 되겠는데 누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사용하면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가? When will it be available?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ready to use. 사용자한테 이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죠. 그걸 available라고 그러죠. available. 언제부터 쓸수 있나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available. 그럼 이 close는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 아까 가까운 거 있었죠? nearby, nearby, nearby. 근처에 그 말입니다. nearby 근처에 가까운 곳에. A person who rent an apartment. 아파트먼트를 빌리는 사람. 아파트먼트를 빌리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게 세를 주고 들어가니까 임차인 그러죠. 임차인. 세입자라고 그러죠. 불어 세입자. 세입자. 그다음에 a written rental agreement. 이제 세를 주기로 하고 그세준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그걸 문서로 작성하는 거. 이제 계약서죠. 먼 계약서,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를 갖다가 lease라고 그러죠. lease. lease라는 건 임대해주는 것도 lease라고 그러고, 임대하다도 lease고, 임대계약서도 lease고, 그렇습니다. lease. 다음에, window that covering, that open and close with a string or handle. 줄이나 핸들로 이렇게 열고 닫는 창을 닫고 있는 거. 우리 창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걸 쳐놓고 줄이나 또는 핸들을 돌리거나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열고 닫죠.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An apartment manager or owner. 아파트먼트의 관리자나 주인. 이제 관리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그런 아파트라면은 그걸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공공 아파트라면, 퍼블릭 아파트먼트는 그것도 이런 임대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랜드로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적인 개인적인 아파트 같으면 그 집주인을 갖다가 owner, 소유자, 이걸 랜드로드라고 합니다. 랜드로드, 랜드로드. 그다음에 프리지는 리프리지레이터를 줄여서 프리지라고 합니다. 스토브, 난로 같은 거, 워셔, 워셔는 이제 세탁기죠, 세탁기, 앤 드라이어, 건조기, 빨래 세탁기, 빨래 건조기 같은 거. 대개 미국 같은데 이런 집을 렌트할 때는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세를 할때또 세사를 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 이사하는 것처럼. 가중에는 많고, 특히 이제 우리는 전세를 사니까, 전세를 살 때는 자기 살림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옮기죠?
이렇게 월세 살고 오는 그런 것은 그런 살림들을 옮기는 게 불편하죠. 우리는 이제 장롱이니 소파니 뭐 테이블이니 식탁이니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살지만은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게다 갖춰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furnished라 합니다. furnished, full furnished, 완전히 가구가 갖추어진 semi furnished, half furnished, 가구가 일부 갖추어진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가구라고 그러죠. 가구 또는 되게 많은 게 가전제품이 많고요.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게 여기에서는 이제 appliance, 영어로는 appliance라고 합니다. appliance. 그래, 그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게다 있는가요? Has he got appliance such as refrigerator, refrigerator, freeze라고 그러죠? 또는 washer, dryer, dryer는 있나요? 건조기는 있나요? 그 다음에 money, 돈이죠? paid in advance, 미리 지불한 돈. in case of damage, in case 뭘 대비해서, damage, 파손을 대비해서 미리 지불한 돈. security deposit라고 합니다. security는 안전이죠? 안전. 예를 들어서, 쓰다가 그 집에 냉장고를 줬는데 냉장고로 되게 고장을 냈다거나, 자연스러운 고장이면 랜드로드가 고쳐줍니다마는 뭘 잘못해서 그걸 고장나게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그것을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되는데 그때 고칠 때 다시 돈을 받고 고칠 게 아니라 미리 한그 렌트하는 것의 일부를 갖다가 미리 선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나갈 때 어떤 거, 자, 이거 뭐 전등 몇 개, 뭐 깨졌네요. 또는 뭐 탁자가 고장이 났네요. 부서졌네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그런 돈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걸 데미지 디파시라고 합니다. 디파시는 예금 오는 것이죠. 예금 오는 거. 돈을 주는 거. 데미지. 그 파손 예금. 파손, 우리는 뭐 수선 충당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파손했을 때그 세를 들은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미리 내놓은 돈, 그것을 damage deposit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 small apartment for one person, 혼자 살수 있는 작은 아파트, without a separate room, 이런 방들이 따로 없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집이 있으면 이렇게 틀림없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living room이 있어야 됩니다. 거실이 있는 게 제일 첫째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있은 다음에 좀더큰 집은 이제 뭐고 있고, 베드룸들이 있죠? 베드룸들. 그 다음에 베드룸이 있고, 좀더큰 집은 뭐가 있냐면, 바스룸이 있죠? 대개 베드룸이 있으면, 어떤 거실이 있더라도 우선 모든 그런 작은 아파트는 우선 거실 오고, 화장실은 있겠죠? 바스룸은 있고, 거기다 좀더 크면은 뭐가 있고, 베드룸이 있고, 좀더 크면은 그 베드룸에 뭐가 달립니까? 또 화장실이 달리고요. 우리나라도 대개 방뭐 두세 개에 화장실 한두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대개 이런 거실에 한쪽에 식탁을 놓고 거실 겸또뭐겸 식당 겸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죠. 어떤 좀큰 집은 식탁이 따로 딴 구역이 따로 있고 구역만 따로 있지 다 이렇게 터져 있는 경우가 많죠. 좀더 상당히 큰 집은 어떻게? 식당이 딱 이렇게 막혀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1인이 살수 있는 별도의 침실이 없는 작은 아파트를 갖다가 아까 스위트라고 그랬죠? 스위트는 호텔 스위트는 굉장히 큰 그런 방이고요. 배칠러 스위트. 배칠러는 뭡니까? 총각이 총각. 총각의 스위트라고 아주 근사하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총각방. 이것이 그런 원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원룸입니다. 원룸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asy to use, easy to do, 하기 쉽거나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쉽다. 그걸 아까 그랬죠? convenient 그랬죠. It's convenient. 이건 아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럼 실제 아파트를 빌리고, 세내고, 세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좀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엘리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방을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랜드로드는 이제 집주인이고요. 집주인. 자, 지금, 세입을 원하는 사람이,
전화를 지금 전화 콜링 하는 거니까 전화로 하이는 헬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I'm calling about you. 당신 about your ad. 당신의 광고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For the apartment for rent. 새놀 아파트먼트 for rent. 새놀 아파트먼트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아파트먼트 새놓는다고 그러셨죠? 한국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I'm calling. 네, 전화를 합니다. About your ad for apartment rent. 새놓는 아파트먼트에 대해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h, yes. 네, 그래요. 네, 그래요. Oh, yes. 그래요. 그러니까, can you give me를 give me.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Give me.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Little more. 이렇게.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정보를 좀더 주실 수 있나요? add에 써놓겠죠? 어디에는 아파트를 세놉니다. 이렇게만 써 있거나, 어디 아파트를 갖다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세놉니다. 또는, 거기다 모든 걸다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입자가 거기에 있는 것 말고 좀 추가로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re. 좋죠. 좋죠. What would you like to know? 뭘 알고 싶으신가요? 뭘 알고 싶으신가요? What would you like to know? 뭘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첫째, How many rooms does it have? 여기는 방이 몇개 있는가도 아마 그 광고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How many rooms does it have? 얼마나 방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요? 얼마나 방이 몇 개인가요? 그 말이죠. How many rooms does it? It's an apartment가. It has how many rooms? 그 아파트는 방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요? 직역어 잡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파트먼트의 방은 몇 개인가요? 이것을 How many rooms does it ha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It has an L-shaped living room and slash dining room 하는 것은 living room하고 dining room을 겸비한 L자의 방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거실 오고 그 다음에 뭐 식당, 거실 오고 식당을 같이 사용하는 L-shaped, L자형의 방이 이렇게 L자형이 있는 거죠. 그렇게 L자형 한쪽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식탁이 있겠죠. L자형의 방과 A small kitchen, 부엌, 작은 부엌이 있고요. 그 식탁에는 옆에 작은 부엌이 있겠죠. 그 다음에 two bedrooms, 침실이 두 개고요. One large bedroom, of the master bedroom. 그 master bedroom, bedroom에도 그런 침실이 있고, no,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라고도 이제 목욕실, bedroom 원래 목욕실이지만은 화장실을 bedroom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에서 그런 샤워를 다할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큰 목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How much is the rent? 이건 대개 그 광고에 써져 있는데 그게 안 써져 있는 모양입니다. 세는 얼마인가요? 세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rent? It's $600 a month. A month는 per month입니다. Per month, a month. 그래, 매달 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600달러입니다. 월세로 600달러입니다. Does it have carpeting? 카페트는 깔려 있는가요? Does it have carpeting? 카페트는 깔려 있나요? No. 아니요. It has hardwood floor throughout. Hardwood는 단단한 나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그런 나무로 throughout 전체가 이런 hardwood로 깔려 있습니다. 나무마루입니다. 나무마루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나무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Is there a parking spot? Parking spot은 주차할 곳은 있나요?
파킹 스팟, 주차할, 스팟은 점이죠. 그러니까 차가 갈수 있는 그 점, 그래 주차할 장소. 주차할 장소는 있나요? 주차할 곳은 있나요? Yes. 네. There are two space available. 두 스페이스, 두 공간, 두 장소가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차두 대를 받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대를 받칠 수 있는데, 그러면 is parking included in the rent? is parking, 그 주차하는 것, 여기서 이제 주차비겠죠. 주차비 또는 그 주차하는 것이 included in the rent, 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주차비가 주차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세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말이죠. Landlord, one space is included. 하나는 그 세에 포함이 되어 있고, if you want the other spot, 그 다른, 지금 두 장소라고 그랬으니까요. 다른 장소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은, you will have to pay. You will have to는 you must, have to는 must였죠. You must pay an extra $20 per month. 매달 20달러를 더 내셔야 합니다. 그래, 주차장 사용료로 하나는 그냥 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대를 가지고 와서 두 대를 내려면은 한 달에 20달러씩을 더 내셔야 됩니다. 얘기겠죠? What about utility? 그럼 편의시설들은 어떤가요? 아까 얘기한 heat, water, electricity 같은 거, 또는 케이블, 텔레폰, 이런 걸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그랬더니, heat, water, electricity are included. 전기료나, 물값이나, 수도료나, 그 다음에 열값이나, 온수값이나, 이런 것은 included. 그러니까 따로 전기세나 수도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그건 다 렌트에, 세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You just have to pay. 이것은, you must have to pay. Just는 이것만, 그 말이죠. 단지 이것만 have to pay for cable and telephone. 케이블은 이제 인터넷 케이블이죠. 인터넷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선하고, 인터넷 선하고 이것은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비랄지 인터넷비랄지 이것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Do I have to sign a lease? 그럼 그 임대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해야 되나요? 임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나요? 이제 들고 나갈 때 그런 사인을 하고 다 체크를 하는 것이죠. No, 아닙니다. You just have to give 1 month notice if you want to move out. 뭐, 들을 때는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이 조건 알고, 나갈 때도, just have a give 1 month notice. Notice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한달 전에만, if you want to move out, 나가고 싶으시면은 한달 전에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서 사인을 하고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을 때도 계약서 사인하고 그냥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그냥 한달 전에만 나가겠습니다 하면 뭐 다시 계약서 안 쓰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Is there a damage deposit? 파손하는 그 예치금이라고 예치금 미리 낸다고 해서 파손 예치금은 있는가요? 예, it is $300. 예, 300달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which is half a month rent 한달한달 세의 반절에 해당하는 300달러입니다. 그렇게 대강 이런 월세의 반절을 내는 게이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문화 안매이죠. 관습 인매이죠. Is it okay to have a pet? 자, 애완동물을 가지고 와도 괜찮은가요? 애완동물을 가져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그래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small pets allowed. 조그마한 애완동물은 allowed. 허락이 된다고 말이죠. 조그마한 애완동물은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은 키울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그러죠. 예,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되게 뭡니까? 다음, one more thing.
It's close to a major bus route. 하나 더 있는데요. Is it close to a major bus route? 주요 버스 노선에서 가까운가요? 버스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버스 노선에서는 가까운가요? 그러니까 yes, 네. There is a bus stop just one block away. 한 블록 떨어져서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죠? 어떤 때는 블록이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만은 가까운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Great. 아, 잘 됐네요. 아, 잘 됐네요. When can I see it? 아파트를 언제 볼수 있을까요? When can I see it? 언제 볼수 있을까요? How about 2 o'clock this afternoon? 오후 2시면 어떻습니까? o'clock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How about 2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2시 어떤가요? That's fine. 좋습니다. Oh, I forgot to ask. 아, 묻는 것을 잊을 뻔 알았네요. 아,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나 이거 말이죠. When is it available? available은 사용 가능한 거 말이죠.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한국어 이제 입주한다고 그러죠.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Is available immediately. 지금 즉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Is available immediately. Okay. See you at 2. Thanks. 아, 2시에 뵙시다. 감사합니다. See you. 예, 그때 봅시다. Bye. 하고, 다이아로그가 끝납니다. 이 다이아로그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죠. 없지만은, 새 들어가는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는데, 이건 새가 들어가는 사람이 알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열거해서 놔서 그걸 연습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다이아로그를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그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짝을 져가지고 하나가 엘리, 티넌트가 되고 하나가 랜드로드, 집주인이 돼가서 이것을 자꾸 반복하고 리스닝 또 스피킹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 내가 리스닝이 되고 또 입장을 바꾸면 내가 스피킹이 되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완전히 외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으로 이제 건너뛰시면 되시고요. 이걸 이게 몇개좀 배우는 게 있구나. 랜드로드 같은 걸 몰랐더니 아그 랜드로드라는구나. 또는 파킹 스포트라는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 몇 개들 배워 가지고 넘어가시고. 이걸 지금 처음 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고 그게 완전히 익힐 때까지 역할을 바꿔서 역할을 짝을 져가지고 공부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럼 그 롤플레잉 역할놀이죠. 역할을 나눠서 하는 연습을 좀 한번 연습이죠. 이건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자 집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방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랜드로드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집주인이 되어보십시오. 한번 다이아로그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르겠죠. Hi, I'm calling about your ad for the apartment for rent. 여러분이 Oh yes 하십시오.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How many rooms does it have? Yeah, 좀 길죠? 길 때는 나눠서 하십시오. It has an L-shaped living room, dining room. 그건 붙여서 해야 되고요. A small kitchen, two bedrooms, one large bedroom, of the master bedroom. 그죠? How much is the rent?
Does it have carpeting? Is there a parking spot? 'Is parking included in the rent? 'What about utilities? Do I have to sign a lease? Is there a damage deposit? Is it okay to have a pet? One more thing. Is it close to the major bus route? Great. When can I see it? That's fine. Oh, I forgot to ask. When is it available? Okay, see you at 2. Thanks. See you, bye 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집주인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방을 구하는 세입자가 되어서 엘리 역할을 해보십시오. 자, 엘리 시작하시죠. Oh, yes. Sure. What would you like to know? It has an L-shaped living room, dining room, a small kitchen, two bathrooms, one large bathroom up the master room, master bedrooms. It's $600 a month. No, it has hardwood floors throughout. Yes, there are two spaces available. One space is included. If you want the other spot, you have to pay an extra $20 per month. Heat, water, electricity are included. You just have to pay for cable and telephone. No, you just have to give me one month's notice if you wanna move out. Yes, it's $300, which is half a month rent. Small pets are allowed. Yes, there's a bus stop just one block away. How about the 2 this afternoon? Is available immediately. See you, bye. 자, 이렇게 다이얼로그 연습을 해봤고요. 그러나 이 시나리오, 지금 다이얼로그 시나리오는
어떤 한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정형적인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얘기할 때는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른 조건에서 비슷한 얘기를 어떤 말로 하는가 하는 것을 speaking practice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어떤 단어들 대신 다른 단어, 어떤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다른 표현들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스피킹 연습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주 풍부한 그런 영어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자, 제일 처음에 I'm calling about your ad for the apartment for rent. 새를 논다는 아파트먼트의 광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아파트먼트가 아니라 렌트를 그 하우스라고 하면 the house 하면은 I'm calling about your ad for the house for rent 하면 되죠? 제가 그걸 부르면은 the apartment 대신에 그 말을 넣어서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The house. The townhouse. Townhouse는 이제 똑같은 집을 세채 이상 붙여서 짓는 걸 타운하우스랍니다. 영국에 가면 타운하우스가 특히 많은데요, 미국보다도. The duplex. Duplex는 이제 집두 채를 나란히 이렇게 같이 붙여서 짓는 거, 그걸 duplex라고 그러고요. Duplex. The bachelor's suite. 우리는 원룸이라고 하는 거죠. Bachelor suite. Number two.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그냥 빨리 하면은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A little more information.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이렇게 혀를 굴립니다.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야, 이건 뭔 얘기냐면, Could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주실 수가 있습니다. Can you보다 좀더 겸손한 말로 할 때는 Could you라고 합니다. Can you give보다 Could you, Will you보다는 Would you, May보다 Might. 이게 좀더 부드러운, 좀더 부드럽고 겸손한 말로 할 때는 can보다는 could를 씁니다. Could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똑같은 얘기입니다. Could you tell me, give me 대신에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A little mor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말해줄 수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About your ad. 그 광고에 대해서 좀더 말해줄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information, please? 'Could you give me a little information, please?' 'Could you tell me a little more about it?' 3. What would you like to know? 뭘 알고 싶으신가요? 그건 이제 What do you want to know?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얘기죠. What information would you like?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갖다가 랜드로드가 주거니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같은 얘기구나 알으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집을 빌리러 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그 사람이 뭘 알려달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know? What do you wanna know? What information would you like? 이렇게요. Number four. How many rooms does it have? 방이 몇 개인가요? How many rooms are there? 그 말이죠. Are there. 틀렸죠? There가 틀렸습니다. There가. There는 T-H-E-R-E죠. 이건 그들의 그 말이고. T-H-E-R-E입니다. There. How many rooms are there? There are how many rooms니까요? There가 틀렸습니다. THERE. How many rooms are there?
How much is the rent? 세는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What's the rent? What's the rent? 세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더 간단히 How much 대신에 What's the rent? 세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Does it have carpeting? 카페트가 깔려 있는가요? 카페트가 깔려 있는가요? 카페트를 가지고 있는가요? 카페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루를 카페트로 깔았나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까는 게 이제 뭡니까? Hardwood flooring. 플로링이죠. 우리는 플로링이라고 그러죠. 그 바닥에 까는 나무. 그걸 hardwood flooring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가 있나요? 블라인드. Drapes. Drapes는 커튼입니다. Curtain. 커튼이라고도 하고 Drapes라고도 하고요. Drapes. Curtain. 둘 다 커튼이고요. Air conditioning. 에어컨 있나요? 에어컨이라고 그러죠. 에어컨 있나요? A balcony. 발코니는 있나요? 발코니는 집은 이제 큰 집이죠. Fireplace. Fireplace는 대개 벽에 벽난로를 대 Fireplace라고 합니다. Fireplace. 벽난로가 있나요? 이제 벽난로는 실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켜거나.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벽난로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 suite laundry. 그 안에 laundry는 뭐 세탁소죠? 그러니까 세탁장 같은 거. 세탁 시설이 있는가요? In suite. 그 스위트 안에 갖추어진, 그러니까 밖에가 아니고 그 집안에 세탁장이 있는가요? 거기에 이제 워셔나 드라이어나 같은 걸 집어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a parking spot, 주차장소. 주차장소는 있나요? appliance, 이제 그런 생활 도구. 아까 얘기한 그런 워셔랄지 드라이어랄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말이죠. fridge. 제일 일반적인 게 냉장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쉬워셔가 있습니다. 디쉬워셔. 주방에서 이제 뭐 하고 음식 먹고 접시 같은 걸 다시 채야 되죠. 그때 셌을 때 접시가 이건 접시를 많이 쓰니까요. 접시를 갖다가 그 디쉬워셔에다 다 집어넣고 이제 전기로 돌리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같이 장롱 같은 걸 갖고 다니지 않고요. 그건 다 붙박이로 돼 있어 갖고 장롱을 갖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소파도 되게 갖춰져 있고요. 소파나 식탁이. 그래서 사실은 이사 갈 때 그런 짐들을 많이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많이 가져가는 게 이제 자기 옷가지 같은 거, 그다음에 자기 컴퓨터 같은 거 뭐 이런 거나 가지고 가고. 자기 책이 있으면 책 같은 거 가지고 가지만은 장롱이랄지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건 뭐 가져가지 않습니다. 뭐 TV는 자기가 쓰던 거 자기가 보는 거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hardwood floor은 카페팅 대신에 그걸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Does it have carpeting? 내가 hardwood floor은 does it have hardwood floors?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hardwood floors. Blinds, drapes, curtain, air conditioning, a balcony, a fireplace, in suite laundry, a parking spot, appliances. Does it have appliances 하셨습니까? 네, number 7. Is there a parking spot? 주차할 때는 있나요? 주차장이 있나요? Does it have a parking spot?
그 아파트는 주차를 가지고 있나요? Is there? Is there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같은 말이죠, 뭐. Is there a parking spot? Does it have a parking spot? 또는 is parking space available?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how many parking space has it got? 그 다음에 do I have to sign a lease? 계약해야 되느냐요? Do I need to sign a lease? 계약서 작성해야 되나요? Is it necessary to sign a lease?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나요? Do I have to sign a lease? Do I have to sign a lease? Is it necessary to sign a lease? Number 9. Is there damage deposit? 파손 예치금은 있나요? Is there damage deposit? Is there security deposit?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전을 담보를 하기 위한 deposit이니까요. Do I have to pay a damage deposit? Damage deposit를 내야 되나요? 네, 따라하십시오. Is there a damage deposit? Is there a security deposit? Do I have to pay a damage deposit? 넘버 10. Is it okay to have a pet? 애완동물을 가져가도 괜찮나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이제 이 펫은 대표적인 게 개나 뭐 고양이니까요. 개도 큰 개는 안 됩니다. 고양이는 뭐 그렇게 큰 고양이가 없지만은 개는 아주 뭐큰 개들이 있으니까요. 치와와 같은 건 괜찮지만은 불독 같은 것은 불독도 또 작은 불독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그러나 자우간 작은 건 되지만 큰건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s it okay to have a pet? Is it okay to have a dog? Is it okay to have a cat?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s it close to a major bus route? 주 버스 노선에서 가까운가요? 이제 major bus route는 여러 버스가 다니는 그런 루트고요. 그 다음에 어디는 딱 하니 버스 하나만 맨날 가는 거 버스 루트도 있겠죠? 버스 한 대만 다니는 버스 루트. 그건 메이저 버스 루트가 아니고요. 큰 길에 있어서 여러 곳으로 가는 그런 버스들이 다니는 그런 것이 메이저 버스 루트입니다. 메이저 버스 루트 대신에 스쿨, 학교가 가까운가요? 쇼핑센터가 가까운가요? 파크, 공원이 가까운가요? 뱅크, 은행이 가까운가요? 또뭐 알고 싶은? 더 알고 싶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hospital, 병원이 가까우면 좋겠죠? 또는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 가까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school, 쇼핑센터, 백화점, park, bank,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변에 그런 편의시설들이니까요. 그것이 가까운가요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school 하면은 major bus route 대신에 school을 집어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A school. 쇼핑 센터, 파크, 뱅크. 네, 넘버 12. There is a bus stop just one block away. 한 블록 떨어져 가지고 버스탑이 있습니다. 정류장이 있습니다. There is a school nearby. 가까이에, 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There is a shopping center down the street. 길 아래에 shopping center가 있습니다. There is a bank on the corner. 이 모퉁이에 가면은 은행이 있습니다. There is a park on the next street. 다음 거리에 가면은, 이제 길 하나 건너서죠. 다음 길에 가면은, 공원입니다. 그렇죠. 좀만 가면 공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There is a bus stop just one block away.
And there's a school nearby. There's a shopping center down the street. There's a bank on the corner. There's a park on the next street. 13. Great. When I can see it. 아, 좋네요. 좋아요. When I can see it. 언제 볼수 있나요? Good. 좋습니다. When will be available to? 언제 보는 것이 허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언제 볼수 있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 볼수 있나요? 똑같은 얘기고. How about to? 또는 is to okay? to라고 그러면 이제 오전 2시는 아니니까 afternoon이라고 this afternoon 또 PM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is to okay? 그러면 2시면 오후 2시니까요. Is too convenient? 2시가 편리하시겠습니까? 2시에 오시는 게 간편하시겠습니까? 말이죠. Is too convenient? Do you wanna come at 2? 2시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How about 2? Is too okay? Is to, 이게 말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2 o'clock이라고 풀을 수도 있습니다. Is 2 o'clock convenient? Do you want to come at 2? 15. When is it available?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When will it be vacant? 언제 비나요?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비어야 내가 들어가니까. 아파트먼트 언제 비우나요? When will it be vacant? 그것은 When is it available? 똑같은 얘기입니다. 16. Is available immediately?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뭔 말입니까? It's vacant now. 지금 비어 있습니다. You can move in.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네, 이상으로 해서 그 다이얼로그와 함께 쓸수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스피킹 연습을 해보셨습니다. 이 스피킹 연습한 걸 가지고 그 다이얼로그에 그 필요한 곳에 짜 맞춰 넣으시면은 아주 다양한 그런 새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리스닝 프랙티스를 좀 하겠습니다. 리스닝 프랙티스는 여러분이 그 다이얼로그를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숙달이 됐는가를 보고, 제가 이렇게 읽어가 나가는 동안에 그 무엇을 빈 자리, 그리고 빈 자리에다 어쩌고저쩌고 넣으라고 그랬죠? 그걸 어쩌고저쩌고 영어로는 블라블라 그럽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잠시 비워두면은 거기에 적절한 말, 그 적절한 말은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그 다이얼로그에 있던 그 말을 넣어도 괜찮고, 또는 어디에 스피킹 프랙티스 할때 그때 쓰신 말을 대신 넣어두고 좋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풍부한 영어를 할수 있어서 좋죠. 해보겠습니다. Hi, I'm calling about your ad for rent. 그래서 뭘 for rent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렌트할 것은 for apartment for rent였죠? I'm calling about your ad for apartment for rent. 그러니까, oh yes. Can you give me, please? 나한테 뭘좀더 주시겠습니까? 뭘더 주나요? Information. Can you give me information? Can you give me more information, please? Can you give me more information, please? Sure. No. 무엇을 알고 싶은데요? What would you like to know? 그랬죠? What would you like to know? 그러니까 how many? 몇개 있습니까? 뭐가 몇개 있나? 방이 몇개 있나 알고 싶죠? How many rooms does it have? How many rooms are there? 얼마나 방이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it has a L shape. It has a L shaped 원룸. 리빙룸은 꼭 있다고 그랬죠? 리빙룸, 다이닝룸. 그건 겸용입니다.
living room, dining room, 겸용하는 그 방이 하나 있고, a small kitchen, two bedrooms, one large bathroom of the master bedroom. 그랬죠? master는 이제, 침실이, 아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으면은 그 침실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크고, 주인이 자는 그런 방이고, 하나는 이제 아들이 자건 손님 자고 하는 그런, 침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뭘 다음에 알고 싶은, how much is, 무엇을 알고 싶었죠? It's $600 a month 했으니까, rent를 알고 싶었죠? How much is the rent? 그랬죠? 그러니까 it's $600 a month. 그랬고, 그 다음에 뭘 알고 싶습니까? Does it have carpeting? 그랬죠? 카펫 깔려있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no. It has, 뭐, hardwood floors. 그랬죠? Hardwood floors throughout. 전부 다 마루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is there 무슨 있나요? 뭐가 있나 물어봤어요. Parking spot을 물어봤죠. Is there parking spots? 또는 parking space라고 물었습니다. Is there parking space? Parking spot? 또는 parking area? 뭐 할 수도 있고요. Yes, there are two space.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죠? Available 그랬죠. There are two space available. There are two space available. 그러니까 그 parking이 rent에 포함이 되어 있나 그랬죠. Is parking 포함이 되어 있다? Included. Is parking included the rent?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One space. One space is included. One space is included. If you wanna the other spot, you'll have to pay an extra $20 per month. 한 달에 $20씩을 더 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what about? 뭘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 그랬죠? What about utilities? 그랬죠? What about utilities? 그러니까 heat, water, electricity are included. You just have to pay for 뭐더구 무슨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Cable. 인터넷 케이블. 그 다음에 케이블로 TV도 볼 수 있고요. 케이블 TV도 볼 수 있고. And telephone. 전화도. 요즘 뭐 이런 가정용 전화는 이제 대부분 없앱니다. 왜냐면 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화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Do I have to sign a 무엇을 사인합니까? 계약서죠? 계약서는 뭐예요? lease 그랬죠? lease는 임대하는 것도 lease고, 그렇죠? 계약서도 lease고 그렇습니다. No, you just have to give. If you wanna move out,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 전에만 말씀하면 됩니다. 그랬죠? 그걸 한 달 전에 말씀하다, 통지하다, 그걸 one month notice 그럽니다. A week notice. 한 주 전에만 말하면 됩니다. Three months notice. 3개월 전에는 적어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One month notice. If you wanna move out. Want to move out이라고 왔습니다. Wanna move out. 이렇게 얘기하죠. Is there a deposit? 무슨 deposit이 있냐고 물어봤죠? One deposit. 파손이 됐을 때 물어보는 거, 물어주는 거. 그걸 damage deposit라고 했습니다. Is there a damage deposit? Yes, it's $300, which is half of a month rent. Is it okay to have a pet? 애완동물은 가능한가요? 애완동물 키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small pets are, 걔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허락한다고 그랬죠? allowed 그랬죠. small pets are allowed. 작은 애완동물은 괜찮습니다.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있는데요. Is it close to, 어디에서 가깝습니까? 뭐에서 가깝습니까? Major bus route. Bus route에서 가깝습니까? 그랬죠? Yes, there is a bus stop just 얼마 떨어져서. One block away. 한 블록 떨어져서 그 bus stop이 있습니다. Great. When can I see it?
About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Two. About two this afternoon. That's fine. Oh, I forgot to ask. 물어보는 걸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I forgot to ask. Oh, I forgot to ask. 아이 깜빡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When is it available? 이렇게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When is it available? Is available immediately.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이죠. Okay, see you at two. Thanks. See you. Bye. 이렇게 해서 다이아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listen and answer는 여러분이 그 다이아로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하셨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원래는 listen and answer니까 제가 쭉하니 질문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처음 공부거나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봐가면서 우선 하십시오. 봐가면서 하시는데 이게 대화 장면이니까 답을 할 때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로 답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요. 뭐 단어 두 개, 세 개나 또 수거를 쓸 수도 있고요. 수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문장을 보고 할 때는 여러분도 답도 문장으로 다 만들어야지 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listen and answer review 이걸 잘하는 방법은 옆에 사람들과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각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답을 다 만듭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답 만든 걸 옆에 사람하고 돌려가면서 보는 거죠. 보면서 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램마 에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저 철자가 틀렸는지 이런 것도 서로 고쳐보고 아 이렇게도 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익힐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혼자 하시면 할 수 없이 뭐 혼자 작성하시고 일단 제가 설명하는 것과 비교해 보실 수밖에 없겠죠. 첫째 질문. 자, 그냥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때는 이걸 갖다가 모르면은 보시고 그 다음에 말 것 같으면 힐끗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답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information, 어떤 정보 does the woman ask about? 그 여자가 물어본 정보 여러 가지 물어봤죠? 여러 가지. Name three things. 자, 지금 집세하려고 그러면 묻고 싶은 게 하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포메이션 종류만 열고 오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뭔 물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몇 개냐고 물었죠? How many rooms are there? 방이 몇 개인가 물어봤고요. 또 rent. The woman asked about the rooms, number of rooms, or the rent. 또 뭐도 물어봤습니까? Is the pet allowed? 애완동물은 키울 수가 있는가요? 그러죠? 또 뭐도 물어봤습니까? Utilities. Utilities는 어떤가 하는 것도 물어봤죠? 됐죠? 또 뭐도 물어봤습니까? Parking spot. 여러 가지 많죠? 이제 여러분이 그것 중에서 뭐 세 가지를 combination 하셔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What is included in the rent? Rent에 포함된 거 아까 얘기했죠? Rent에 이것은 포함이 된다 그랬죠? Rent에 포함된 게 뭐가 있었는가요? 우선 one parking space 그게 rent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utility 중에서 heat랄지 water랄지 electricity 그러니까 electricity bill입니다 사실은. 그 난방비, 그 다음에 전기비 이런 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안 된 건 뭐였습니까? 케이블하고 텔레폰 이런 건 포함이 안 됐죠.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Why is the damage deposit $300? 왜 이런 파손 예치금이 왜 $300입니까? 그 집주인이 설명했죠? $300인데 그것은 뭐라고? is half of the rent, monthly rent. 월세의 반절을 내야 되기 때문에 $30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s the apartment close to public transportation? 그 아파트먼트하고 공공 그런 교통시설하고 가깝습니까? Explain, 설명해 보시오.
가까웁니까? 뭡니까? 가깝다 그랬죠? Is it close to public station transportation? Why? It's just one block away. The major bus route is one block away. 한 블록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Are large dogs allowed? 큰 개도 키울 수 있나요? Explain, 설명하십시오. No. Only small pets. Small pets are allowed. Like a small dog or cat. What is it the woman going to do next? 여자가 하려고 하는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만나자고 약속하는 데까지 진행이 됐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만나겠죠? 집을 보러? She's going to meet the landlord. 언제? At 2 o'clock this afternoon. 오늘 2시에 그 집주인을 만나겠죠? The question formation은 five questions an apartment hunter, 아파트먼트를 찾는 사람 might ask a landlord, 집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이건 뭐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그 많은 질문들 있죠. How many rooms are there? 그 다음에 is there a parking spot? 그 다음에 what's the utility? Pet allowed? 뭐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갖다가 주어커니 적고 또 그에 대한 답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질문 만들고 그 옆에 사람한테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질문을 갖다가 자기가 답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질문과 답도 같이 만들 수 있고, 같이 만들었다면은 다시 이제 바꿔보고, 그래서 질문을 다른 사람 뭘 했는가도 살펴보고, 그 답을 뭘 했는가도 살펴보고, 그걸 공부를 하면은 아주 폭넓게 다양한 그런 질문과 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답을, 아까 다섯 가지 질문했으면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아파트 구할 때, 아파트 세를 구할 때, 사용하는 다이얼로그를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사용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아파트먼트 구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걸 아는 것도 하나의 뭐, 유용한 지식이죠. 그리고 실제 그런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장기간 여행 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빌린다거나, B&B 서비스를 요청한다거나, 이러면 또뭐 인터넷으로 전부 다 예약,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않고도 가능합니다만은,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빌리거나, 세 놓거나, 또는 자기가 세를 놓거나 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연습을 하셔서, 유창은 영어로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